왜? 심심해? 그치, 심심해. 배는 안 고파? 배는 안 고픈데 심심해. 심심해? 사실 또 이렇게 바쁘시면 아기랑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시지. 생업이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애는 심심하긴 하겠다. 애는 가게에서 엄청 심심하지. 어떻게 서준이만 거기 혼자 보내? 엄마. 아, 나 혼자 보낼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엄마,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아, 왜 갑자기 키즈파크를 가고 싶은데? 키즈! 키즈! 이게 울림이야? 놀 수 있겠지. 근데 혼자서 아니, 위험하고 아니, 너가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야. 위험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는다. 어머 어머 어머. 위험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는다. 아하. 절규를 하네. 어머 어머. 야, 그만해줘. 아니, 오픈 전에 이러면은 진짜 정신 없으시겠다. 짐 빠지고. 그만해. 키즈파크. 그만하라고. 어머. 어머머머머. 아이고. 아니, 서준아. 너가 심심하고 알겠어. 미안해. 미안하거든? 근데 우리가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그냥 보내요. 보내 그냥 마음 편하게. 저 잘 놀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저 잘 놀 거라고. 어머. 집에 내가 혼자 있는 거라. 키즈파크에서 혼자 노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 걱정 안 하고 바쁘다고 걱정 안 하고 지금은 그거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 이 입장에서 본반만 바뀌는 건데 말이 되냐?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서준아. 집에 갈 걸. 하지 말라고. 아니 집에 혼자 가도 위험하잖아 이것도. 갈 거야. 갈 거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유, 아, 힘들다, 정말. 일단, 아무래도 가족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쉽지 않죠. 어려움이 좀 있죠. 네. 심지어는 아빠도 뚝 떨어져서 아빠가 된 거니까. 그리고 다 큰 아이가 이제 아들로 이렇게 탁 들어온 거니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닌데 네, 약간 딱 발동이 걸리면 그다음에는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100으로 그냥 바로 뛰어서 그냥 뭐 마치 무슨 유괴범한테 유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막 난리를 치고 막 거의 손톱이 날카로우면 긁을 정도로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금쪽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네. 특징이요? 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충동성이 굉장히 지금 높죠. 또 하나는 결국 이 과정에서 감정 조절이 매우 어렵죠. 그리고 그냥 뭐 보면 말 잘하잖아요, 아이가. 말 너무 잘해. 어른이 말문이 탁 막히게 할 정도로 몇 번 말을 잘하는데요. 그죠? 막 뒷목 잡으시죠? 막 아버님 몇 번 막히셨어. 할 말을 잃으시죠? 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그럴 정도로 말을 잘하는데 그럼 똘똘하다는 얘기거든요.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런데요. 저 심심해서 키즈카페 좀 가면 안 될까요? 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징징거리는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막 우리가 보통 내기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막 쪼르고 쪼르고 그냥 아주 그렇죠. 짐 빠지게 조르는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난히 내 심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탁 뭐가 좀 버튼이 눌러져서 이 아이가 심심하다고 하는지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뭘 하고 있어도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축구를 네. 하면서도 심심하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줄넘기를 하러 나가도 네. 줄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다음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는 정하진 않는데 항상 그 항상 심심해. 네네네. 네, 그러면 얘는 뭘 하면서도 심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빠를 위한 아빠 잘 어울리네. 재민이 아빠. 서준아 아빠 인사하자. 서준아 나 간다. 아이고. 잘 갔다.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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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냐? 아, 이런 거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래. 어머. 잘 갔다. 엄마. 어머니. 어머니. 내일 공부 두 개 하냐, 안 돼? 제발, 제발. 내일 공부 두 개. 내일 공부 두 개. 내일 공부 두 개. 아. 그놈의 숙제. 매일의 루틴을 깨면서 쫄기 시작함 진짜. 내일 공부 두 개. 내일 공부 두 개. 아니 가게 가서. 아 서준아. 아니 가게 가서 한다니까. 왜 안 된다고? 가게 가서 진짜로 한다고. 진짜. 아니 오늘 해야 될 건 오늘 해야지. 아니 오늘 할 거라고. 진짜야. 엄마 내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가게에서! 어휴, 비따가워. 가게에서 꼭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또 확 아, 뛰어올랐어요. 또 시작이다, 또. 네. 또 시작이라는 생각 들겠다, 진짜. 또. 아이고, 저런! 하지 마, 아파. 야! 하지 마, 아파. 야! 아이고, 저런! 잘 치워. 잘 치워. 나 앞에 머리 진짜 위험한데. 어우. 아 숨 못 쉬겠어. 어머머머머 숨 못 쉬어. 야. 어머. 야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요. 아 숨 못 쉬겠어. 아프다고 서준아. 아 귀 아파. 에이. 아 나와. 어머. 어머. 아니 한다고. 지금. 아니. 한다고! 한다고! 아우 아프다 그치? 야! 못 일어나셔. 못 일어나. 저항을 아예 못 하시는데 지금. 힘이 되겠어요. 어머. 나오라고! 어머 세상에. 나와 힘들어. 야! 아우. 아이 진짜. 어머. 어머. 나와. 아 진짜 아프다. 어머 나와 아이고 아, 왜 그래 또 어머 엄마 다치겠다 엄마 숨도 못 참으신 아 왜 그래 또 혹시 어머 아 왜 그래 아 진짜 어머 세상에 어머 저쯤 되면 진짜 아이고 어머 어머 아 진짜 어우, 저 위험해요. 아, 진짜, 씨. 아이고,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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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씨. 씨.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나,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어머, 어머, 어머. 오죽하면 제작진이 나섰어요. 세상에. 아니 도대체 무슨 놀리셨을까? 뭘 잘못한 거야 엄마가 지금? 그냥 모습만 보면 폐륜이죠. 굉장히 그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참. 자 그런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런 매우 수위가 높은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오늘 정말 좀 많은 부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방송에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위가 높아서요.
다만 이제 엄마 아빠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걸 보고 의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한 고심이 있었다라는 거를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진행을 바로 하는 게 아예 너무 자극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공부시겠다. 와, 이거 진짜.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이 됐는데 내 앞으로가 너무 두려운 거죠. 저는 근본적인 걸 알고 싶어요. 뭐가 문제인지. 부모님은 계속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야죠. 어머나. 너무 심장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일단 지금 금쪽이 문제 수위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사고 생길까 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지금 한 1톤 트럭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그 전에 한번 연휴 기간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린다고? 네, 거실에서 이제 그러다가, 엄마랑 이제 실갱이를 하면서 애가 이제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이제 또 그렇게 한 거죠.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창문은 열려 있고 방충망은 열려 있으니까 이제 놀랬죠. 이 사람은 뛰어내렸다. 근데 세상에 생각을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애가 떨어졌다고. 얼마나 끔찍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집으로 뛰쳐갔죠. 어머. 가니까는 이제 뭐 소방차, 뭐 경찰차, 구급차가 다 이제 막 아파트 주변에 있어서 제가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나 겁나.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대. 엄청 이제 저는 울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진짜. 근데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테스트 해보려고. 뭐 사람 테스트야 뭐야? 테스트 해보려고. 아이고야. 저 나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일단 아이 행동을 좀 하나씩 봅시다. 정말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 한 이제 시작이 돼요. 나 학습 두 개만 하면 안 돼? 나 가게 가서 하고 싶어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여기서 딱 수위가 넘는 순간부터 얘는 갑자기 너무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의 무차별적인 공격, 폭력을 엄마한테 쓰고 타인에게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기 자신한테 죽겠다고 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력의 밑면에 있는 진짜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힘듦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때는 아주 심한 자괴감과 그러니까 엄마 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그렇겠지. 심각한 괴로우니까 나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있을 때 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라는 화살을 타인한테 쏠 때는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이 화살을 나 자신한테 쏠 때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보여지는 건 매우 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 안에는 분노와 적개심 또 그 분노와 적개심을 한 겹 다 걷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자괴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얘는 조그만 애가 왜 이런 아주 이런 심한 혐오와 자괴감을 느끼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질문 드리는 거는 좀 예민한 질문이라서요. 그래도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혼의 이유라든가 이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이에게. 원래 처음에는 설명을 안 해주다가 5살 때 겨울쯤 해줬어요. 보고 싶다고 말도 하던가요? 아빠 보고 싶, 친부 보고 싶다고? 네, 예전에는 네.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새아빠 만나고 나서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아이고 그냥 우리가 금쪽이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이 아이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재혼을 해서 이 새로 꾸려진 가정이 너무 좋아요,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새아빠가 오셨는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분이에요. 좋아도 이 새아빠한테 바로 아빠라고 할 때 느껴지는 아이들의 그 친부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성심 갈등이라고 해요. 내가 이 새아빠를 좋아하고 일종의 그냥 표현을 충성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친부에 대한 또는 친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 더군다나 친부나 친모와 관계가 좋았다면 더 그런 부분들은 더 느껴지겠죠. 어머. 그래서 이런 면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빵식인가? 생각보다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걸 이제 알았어? 9년째? 그럼 안 되지. 소중해. 어머! 신혼이다. 그러니까. 신혼이니까, 진짜. 아버님이 애교가 많으시네. 그럼 안 되지. 소중해. 아니, 나는 빵을, 아니, 내가 안 좋아하니까 난 안 주거든, 잘. 내가 잘 안 먹으니까 안 준 거야. 근데 서준이는 보니까 과일 되게 잘 먹더라고. 다 보고 있네. 뭐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여기를 자꾸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손톱 같다 그런 거야? 짜증나면 안 돼. 계속 쳐다보네. 그래. 계속 두 사람을 한심. 약간 뭐 자기한테 좀 관심 가져줘야 되는. 그렇지. 뭐 볼 거야? 그거 한강에 그 무슨 악어처럼 생긴 거 알지? 알지? 내가 쳐볼게. 그 정답 알려줄게. 서준아. 68이라고 그거 나와. XCP.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귀 아파 죽겠어. 이때는 정말 초이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인데. 한강에 그 무슨 악어처럼 생긴 거 알지? 알지? 넷플릭스 있을 것 같지? 몰라. 엄마 피곤해. 잘래. 어? 엄마, 잘 자, 뽀뽀. 엄마. 그게 가시문어였지, 가시문어. 몰라, 너 보고 싶은 거 봐. 어머. 불 꺼주세요.
아우 시끄러 죽겠어 진짜. 잘 봐 서준. 엄마 이제 좀 잘게. 어. 애가 기분 좋은 것도. 아 그렇네요 어머니. 엄마는 뭔가 되게 같이 있는 것도 좋으니까. 잘 봐 서준. 엄마 이제 좀 잘게. 어. 네가 자. 다들 와서 누워. 라면 먹으러 라면 사왔는데? 컵라면? 어떤 라면? 어머. 컵라면. 그러니까 컵라면 무슨 맛? 어떤 거? 종류? 하세이 도시.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얘기할 때 표정이 확실히 그래. 밝다, 어머니가. 마음이 네. 편하나 봐. 졸리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시끄럽다고. 네. 서준이 라면 먹을래? 어. 만두. 만두 먹을래, 만두? 아이고. 만두 사왔어? 어. 눈빛이. 그래, 엄마, 아빠랑 라면 먹고 올게. 보고 있어? 응? 아, 싫어. 보고 있어? 손톱 물어뜯지 말고. 어머. 응? 어. 어머. 아, 엄마랑 모처럼 옆에 누워서 영화 볼 거였는데. 아. 눈치 보는구나. 약간 삐진 느낌. 보고 있어? 손톱 물어뜯지 말고. 어, 저기 같이 먹지. 근데 보통 저런 자리는 애기 재우고 하는데 저기다. 아니 근데 나오라고 하죠 그래도. 물주를 잘했네. 맛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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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옛날 편의점에서 동그란 만두 비비고 있잖아, 자기야. 뭔지 알지? 지금 나오라? 응. 라면을 혼자 먹고 있어. 응? 안 먹으라며. 먹는다고 했잖아. 뭐야? 내가 다 먹을래. 어머, 왜 그래? 앉아. 엄마. 앉아서 먹어. 아, 아니야, 너. 서준아. 나 거기 책상에서 먹을 거야, 거기 책상. 아니야, 방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지 마. 엄마 왜 그래? 엄마 못 먹어서 그런가? 아이 거의 뭐 듣질 않네 지금 엄마 얘기를. 국물 먹어. 아니 왜 가져? 아가 아 지금 못 들어간다고.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 어떻게 되는지. 아. 야 여기서 다 먹어? 여기서 먹어. 알았어. 괜히 또 둘 분위기 중에 낀 느낌이다, 애기가. 어? 어? 아, 아무리 아니 안 먹을게 그냥. 어머. 아. 그래, 먹지 마. 너무 뜨거워, 그렇지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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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뜨거울 것 같지 나한테? 그냥 거기다 놓고 가. 아이고. 아 엄마도. 너무 뜨거울 것 같지, 나한테? 그냥 거기다 놓고 가. 그럼 왜 가져가? 아이고. 아. 아이고. 엄마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 아무래도. 어. 물론. 너무 문제 행동의 수위도 높고 너무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금쪽이 키우기 어렵죠. 그런데 이 와중에 엄마 아빠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엄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엄마께 여쭤볼게요.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네, 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을? 네. 애기 서준이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주고 경청을 잘 안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뭐가 눈에 제일 많이 보이냐면요. 일단 엄마의 얼굴 표정이에요. 금쪽이를 볼 때는 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있을 때는 아우. 네. 그냥 아주 그냥 뭐 너무 행복한 이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얼굴 표정인데 그거를 금쪽이가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예민한 아이는 더 그거 잘 느끼거든요. 왜 나한테만 그럴까? 왜 나를 보면 엄마는 늘 화나 있는 얼굴, 그치. 무표정한 얼굴, 약간 짜증도 내시잖아요. 네네, 이 아이한테는 엄마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쪽이는 굉장히 이 부분이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엄마가 좋기도 했다가 밉기도 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분쟁도 일으켜요. 뭐 나 이거 들고 들어갈래 뭐 이런 거. 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애가 알아요. 알지만 나 이거 들어갈 거야 하면서 다시 엄마를 밀고 당기기를 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도 안 돼 요구를 하든 그럼 들어주네 마네 들어줘라 뭐 밀고 당기고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들러붙든 누르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온다는 거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아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끝. 아 쟤 또 그러네. 아 쟤는 끝. 그러니까 얘 마음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쪽이의 어려움은 새아빠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좀 굉장히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훨씬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무서운 거 말씀하시는데, 그러세요? 아. 서준아.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배고픈가 보다 이제. 엄마. 응? 나 그거 피자랑 빵 먹고 싶어. 아빠한테 얘기해. 아니 베비 떡볶이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 아 왜 이렇게 뭐 돈을 떡볶이를 사준다. 떡볶이를 사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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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손님. 또. 아이고. 내가 그거 산다. 엄마, 아이고. 아빠 다 물을 거야. 아, 진짜. 또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야, 또? 대로변이, 어머! 야! 서준아! 일로 와! 아니 너 길 막 이런 거 네가 막 그냥 가도 돼? 어? 왜? 내가 안 다쳐. 아니 엄마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가는데 바쁘다고 그냥 막 가도 되냐고. 아니 엄마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가는데 바쁘다고 그냥 막 가도 되냐고. 구급차들 다 가잖아. 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 이거 뭐야 앰뷸런스 위에 소리 나는 거 하고 가니까 그런 거지. 네가 구급차 대원은 아니잖아. 어? 웃겨? 갑자기 왜 웃지? 놀리는 거야 지금 엄마? 아니. 그럼. 그냥 다 재밌다. 뭐가 재밌는데? 그냥 엄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가? 단둘이 손잡고 얘기해서 그런가? 그럼. 그냥 다 재밌다. 뭐가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고. 몰라. 뭐? 아 진짜. 일로 와. 싫어. 서라. 싫다고. 엄마 날 싫어해. 엄마 날 싫어해. 엄마는 나를 제일 싫어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다 봐.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 한 번 안 해주시네. 어머.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다 봐. 왜? 나를 제일 싫어하고 같은 X라고 생각해. 뭐라고? 같은 X라고 생각해. 뭐라고? 엄마 나 X
남자. 어. 기라고 생각하죠. 일로 와. 어머나. 야, 일로 오라. 건너. 근데 잠깐만요. 이제 멈춰 봅시다. 아, 흔한이다 계속. 네. 해야 되겠네. 금쪽이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네. 금쪽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지금 나왔어요. 어, 일단 엄마가 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눈 깜빡이. 네. 그걸 이제 틱이라고 하는데요. 아, 들어와 서준아. 알았어. 아니, 엄마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가는데 바쁘다고 그냥 막 가도 되냐고. 틱은 스트레스나 또는 불안이 높아지거나 긴장될 때 더 심해지거든요. 아. 금쪽이와 대면할 때 맞아. 틱이 굉장히 심해지시죠. 지금은 전혀 없죠.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남편하고 있을 때도 많이 안 그러세요. 오. 근데 금쪽이와 1대1로 대면할 때는 눈 깜빡임이 굉장히 심해지시는데 그러면 금쪽이를 대면할 때 엄마가 긴장되고 불안이 높아지고 굉장히 네,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으세요, 어머니? 네. 저의 추측이니까. 네. 그러세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잘 안 들어주지는 않았는데 너무 지치게 많이 하니까 이제 저도 관심 가져주고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 아이가 이렇게 심한 문제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는데 무서우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가까이 확 다가오면 순간 그냥 본능적으로 조금 무서울 네네. 때가 있으세요? 네. 공격할 것 같고 좀 그러세요? 네. 네. 제가 몸조리 애기 낳고 몸조리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친부한테 이렇게 맞았거든요. 응? 아, 애가 애도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무섭죠. 네, 무서울 때도 많아요. 커갈수록 네. 무서울 때. 네네네. 솔직하게.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어쨌든 나의 자녀가 내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감정이 건드려지게 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본인의 불편한 마음과 본인의 불안과 본인의 긴장감에 쌓여 있으면 아이가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편안하게 잘 접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 마음보다는 지금 현재 긴장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이의 진심도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아까 그 애가 그냥 도로를 내달려서 갔잖아요. 되게 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엄마가 이제 얘한테 뭐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좀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그냥 그 상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내가 아는 거지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얘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좋아서 핏이 웃은 거예요. 네가 고급차 대원은 아니잖아. 웃겨? 놀리는 거야 지금 엄마? 아니. 그럼. 그냥 다 재밌다고. 뭐가 재밌는데? 얘는 요 시간이 좋은 시간인데 그래서 재밌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엄마는 어? 너 나를 무시해? 너 웃겨? 웃어? 그러니까 아이가 확 기분이 나빠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행동 안에는 거친 말, 욕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엄마 날 싫어해. 엄마 날 싫어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다 봐. 나를 제일 싫어하고 X된 생각해. 뭐라고? X된 생각해. 뭐라고? 물론 자식이 저런 얘기를 하면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처절한 거죠. 엄마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엄마와 뭔가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게 안 될 때 아이가 유일하게 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허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얘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될 때마다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아이들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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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도래뭉치는 왜 이렇게 부르지? 나와봐. 내봐. 아니 엄마랑 얘기해. 내봐. 그러니까 일로 와봐 서준아. 내봐. 일로 와봐. 그러니까 짜증 내지 말고 얘기해. 원래 서준이가 되어 있던 대로 바꿔. 안해. 아유 옷장으로 숨어버렸어. 일로 와. 나. 아, 왜 그래?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했다. 3초 만에 안 가는데 빼버림. 아유. 아. 무슨 얘기하니 진짜. 오! 왜 그래? 왜 그래? 야! 어머나! 야, 이 끼야! 너 왜, 뭐, 왜 그러냐? 협박해? 협박하는 거냐고. 아니, 기분 나쁜 게 뭔데?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일로 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뭐가 기분 나쁜데? 자고 일어나서 왜 기분 나쁜데? 얘기해봐. 기분 나쁘잖아, 지금. 근데 보통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뭐가 기분 나쁜데? 왜 그러는데 얘기해봐. 말하기 싫다고요. 말하기 싫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 화내지 말고. 가라고요. 아빠, 엄마 다 가라고요. 너가 가보면. 알았어요, 저 갈게. 아유, 저런 말이. 어디 가? 아이고. 어머, 나가신 거야? 진짜 갈 거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네가 나가해서 이제 진짜 나간 거야. 응. 아우. 비 오는데. 아, 비가 오는데. 아휴. 온 가족 잠옷 차림으로 지금 거기 웬일이에요, 진짜. 어머나. 따라간 거 아니었어?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몰랐어. 어디까지 갔어? 편의점까지 갔어? 어? 놀이터? 어디까지 갔어? 편의점까지 갔어? 어? 여기 있다. 편의점에 있었어. 안 혼낼게. 엄마랑 얘기해. 출할 거야. 나 이제부터 집도 없어. 어머. 어머. 야, 왜 남의 집에서 이래? 알았어요. 그럼 다른 곳에 가. 아니야. 아니, 다른 곳. 아니, 서준아, 일로 와봐. 아니, 다른 곳에 간다. 나 가. 아니, 서준아. 나 가자. 아우, 또 도망갔다. 아이고. 아, 진짜. 아이고, 세상에. 맨발에. 아우, 맨발에 지금 저기를 또. 아우, 미끄러지면. 뭐라도 밟고 미치겠다. 그냥 미끄러지면. 말하고 가니? 말하고. 그만해. 가출. 그런 걸로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가출할 거야. 조용해. 아우,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 다 미치겠다. 아유, 진짜. 처벌 안. 아버님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신 거죠. 눈뜨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냥 난 필요 없다. 야, 엄마는 소리 못 질러서 안 질르는 줄 알아? 빨리 소리 질러봐. 빌려봐. 난 죽여보라고. 아, 왜 갑자기 죽는데.
왜 그럴까? 신발 아니면 되잖아! 그만해, 진짜. 왜 이해를 못해? 난 와야 된다니까? 아, 너가 어머나. 이렇게 했었을 때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 서준이, 너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힘들고 이런 불쌍하지 않아? 어? 나는 그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그러길 했어. 근데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나는 내가 생각했어. 나는 맨날 필요없는 존재구나. 나는 고쳐지지 않는 존재구나. 어머, 그래서 어머, 나는 필요 없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고. 어머나. 아니. 나는 맨날 필요없는 존재구나. 나는 고쳐지지 않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고. 나 두둑 같은 쓰레기. 아니 사람 때린 쓰레기. 엄마를 계속 때린 쓰레기. 어머. 할머니를 무시하는 쓰레기. 아이고. 그게 다 합쳐서 내 나야. 어머나. 그걸 다 합쳐서 나라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내가 맨날 피해 안 줬던 일을 사라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 너무 슬프다. 내가 맨날 피해 안 줬던 일을 사라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어머.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아들이야. 아, 너무 슬프다. 어머나.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아들이야. 아이고, 또 이제 미안하니까 또 아빠한테. 무섭게 화내고 폭력 쓰고 이랬던 것보다 더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하네요. 아, 네. 엄마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이유를 찾았어. 나는 뭐가 안 되냐면 막 짜증나.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자신이 하는 것 같아. 그게 이유 같아. 알고 있어? 그럴 때 엄마는 어때 보여? 그냥 왜 서준이는 이럴까? 서준은 왜 이렇게 나쁠까? 그런 생각인 것 같았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람 때리고 칼도 들고 막 그래서 난 나쁜 것 같아. 사이가 어때?
좀 처음엔 싫었는데 이제는 날 위해서 돈을 벌고 하고 날 사랑하고 내 부모니까 좋은 분 같아.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더 지금까지 추억들이 다 생생하고 좋아. 아, 뭐 세상에. 말도 좀 처음에 뭐 낯설 수도 그렇지. 그럼. 금쪽이는 고민이 있어? 절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 진짜 버리고 갈 것 같아요. 어머. 어머. 너가 분명히 문제 행동이 있어. 그렇지만 그 행동은 분명히 고쳐야 돼.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어. 근데 네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네가 밉진 않아. 우리는 너를 언제나 도와주고 돌보고 너를 키우고 사랑해 줄 거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 주세요. 따뜻하게 아이를 대해주면 그리고 아이가 느끼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제는 다정하네, 엄마가 날 사랑하네, 날 좋아하네 라고 느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준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여기요. 어머, 이거 선생님 주는 거야? 네. 아이,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우리 악수하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이 서준이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우리 서준이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네. 또 서준이 마음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근데 집에서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더라고. 네. 근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이유가 있겠지? 응? 한번 들어보자. 우리 서준이 생각을. 준이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 박사님이 너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러거든. 응? 왜 자꾸 죽는다 그러는 건데? 진짜 죽고 싶어서. 내가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아. 근데 서준아, 부모 자식은 필요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야. 그냥 부모는 진심으로 사랑해 너를.
네가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진 않아. 서준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어른들이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너하고 함께 노력해서 좀 편안한 쪽으로 고쳐가야 되겠지? 엄마 서준이한테 할 말 있어. 뭐? 엄마 봐봐. 엄마 손 잡아봐. 엄마 여기 들어줄 수 있어? 응. 엄마가 서준이한테 했던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감찰을 했더니 엄마가 서준이를 보고 잘 안 웃어주더라고. 속상했지? 미안해. 내일부터 엄마 서준이한테 표현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 표현 많이 해주고 엄마 많이 안아주고 눈 마주침 많이 하자. 아니야. 미안해. 엄마 앞으로 노력할게. 아니 계속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노력할게? 노력하지 말고 계속 그래. 왜? 얘기해봐. 엄마 들어줄게.